아름동하고 이제 종촌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느끼는 이두개 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맞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도담동이나 이제 어진동 같은 곳에 보면 좀 조그만 산, 동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종촌동하고 아름동 같은 경우는 사실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굉장히 좀 같은 생활권으로 이제 느껴지곤 하는데 아까 말했던 종촌동이 그 대형 띠 그 생활 그 다녀왔, 영화관이 있는 곳이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여기는 어떤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중이용 시설이 다 한꺼번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세종시의 가장 큰 영화관, 그 대형 영화관이 있고, 그리고 대형 뷔페, 그리고 대형 찜질방. 갈증이 느꼈었잖아요. 우리 사우나 언제 그렇죠. 들어오냐, 언제 시민들께서. 들어오냐. 거기 예. 종촌동에 이제 딱 이제 사우나가 들어서 있고요.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파트 정문 앞에 그런 다중이용 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이 이제 뭐 BRT랑 좀 거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곱씹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주택가격 상승에는 큰 변화는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상승이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를 뭐 제기하고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BRT가 뭐 이렇게 인접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외부 뭐 이생활권, 삼생활권 아니면 정부청사 드나드는 그 중간 6차선 도로가 이게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 편리성은 또 갖고 있는 곳이 아름동보다는 조금 교통 불리성을 갖고 있는 곳이 종촌동이죠.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대형 아까 그 영화관이 있는 그큰뭐 건물 있잖아요. 상가 건물. 그 뒤편으로 해서 굉장히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마 그렇죠. 팀으로 예. 대해서도 거기서 조그만 그 제야 행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뭐 다양한 뭐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좀탈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공원하고 방축천으로 이어지는 그 굉장히 산책 코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던데 제천, 방축천이 제천이죠? 아니고 아 제천이요? 제천 예, 제천 제천. 예 제천 그래서 그 생활권을 관통하는 방축천 같은 경우는 도담동에서 약간 그러니까 오송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그 서측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고 하면 제천은 종촌동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천변이라고 그렇죠. 해서 예.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천을 따라서 아름동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다 보면 이제 세종시 그 신도시를 둘레길로 또는 자전거 라이딩 이런 코스로 활용할 수도 맞아요. 있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데 바로 내집 앞에 천변이 쫙 흐르고 있어서 물도 맑고 이런 부분들은 맞아요. 종촌동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가 회식할 때 예전에 그 도담동 말고 그렇잖아요. 아, 아 자꾸 왜 이렇게 회식 얘기를 회식 오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찬이라고. 예. 그러니까 회식할 때그 한솔동이 최초의 이제 상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솔동이 좀 지루해지면 종촌동에 가서 맞아요. 했던 그런 예. 기억이 좀 나고 그래서 아까 도담동도 천변을 보면서 한잔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곳이죠. 그 제천이 굉장히 멋있는 그렇죠. 게그 돌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를 건너가다 그렇죠. 보면 물고기가 뭐 지금은 이제 얼어 죽지 않았나 싶은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물고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매력이 제천이 예, 최대의 도시 가운데 매력이죠. 있다. 네, 그렇죠. 그런 근데 생각. 이제 단점은 또 예.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세종시가 컨셉을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고 도로폭을 좁히고 그리고 그 차선 수를 많이 늘리지 않다 보니까 상가는 많이 짓고 아파트들도 많이 졌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마인드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인식들이 아직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가용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계속 불법 주차가 난무하고 그게 횡단보도를 가려서 아이들에게 안전에도 위험을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이번 어떤 뭐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약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도 하나의 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바랍니다. 거기 한번 제가 취재를 한번 급한 취재가 있어서 잠깐 세워놨다가 왔는데 일주일 뒤에 날라왔나요? 날라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도담동이나 이제 어진동 같은 경우는 주택 뭐 전망도 잠깐 우리 분위기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종촌동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는 세종시의 평균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촌동 같은 경우는
뭐 영화관도 있고 뭐 대형 사우나 시설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야 주택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뭐 주민들도 그러시고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그 올라가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BRT 그리고 뭐 이제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전문가 분석에 의해서 사실인 걸로 봅니다. 이렇게 세종시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눈치챌 수 있는 BRT, 그리고 학군, 그리고 뭐 이런 교통편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을 눈치챌 수 있는 곳이 또 종촌동이죠. 예, 예. 거기서 하나 특성을 또 하나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행복청의 통계 결과 학원가가 고운동에 의해서 고운동에 이어서 점포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학원 수가. 예. 네. 학원 수가. 아름동이 제일 많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조사를 보니까 고운동이 워낙 넓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상가 임대료와 저는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리고 이따 고운동은 또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 수요층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이 지역에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건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학원이 두 번째로 많고 그다음에 병의원 있잖아요. 병의원은 종촌동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수가.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인구 밀집도는 아름동 종촌동이 좀 가장 좀 높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BRT 라인보다는 그 안쪽이 상가 어떤 임대료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저는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인근 아름동도 사실 종촌동하고 거의 비슷한 도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죠. 아름동도 도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죠. 지금 이제 상권이 잘 개발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싱싱당처 2호점 그리고 그렇죠. 아름 스포츠센터부터 해서 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 아까 학원이 이제 뭐 고운동 쪽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만화도 일단 학원가가 밀집이 돼 있고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2층 3층을 오갈 수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학생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상권이 좀 잘 확보돼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자료를 또 보면 또 여기가 이제 공공기관들이 또 아름동에 또 몰려 있어요. 그거는 참 주목해 볼 만한 건데 정부 부처랑 연관된 뭐 산하기관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기관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회식을 할 때 회식 얘기하죠, 하죠 말자 그런 거 지금 제 본인 회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회식하실 때 이제 회식하실 때 예, 예. 이 아름동이나 종촌동 아까 뭐 뷔페 얘기됐는데 종촌동으로 이제 회식하는 분들을 뭐 공공연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록을 보고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위치해 있는 그 공공기관이 선박안전기술공단 그리고 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리고 각축 방역 위생관리본부 그리고 이제 그 국민건강 보험공단 뭐 여기까지 그리고 2020년에는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동은 지금 또 이제 뭐 도시가 일단 형성된 상황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동이죠. 생활권이죠. 종촌동하고 비슷하게 또 주차난이 그렇죠. 여기도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담동에서도 이제 도담초라든가 도담중학교 이제 과대 과밀 학생 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듯이 빼놓을 수 없는 이슈로 항상 등장했던 곳이 아름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름초도 그렇고 아름충. 그다음에 나래초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과대 과밀 학교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인구 밀집도가 좀 높고 젊은 분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도시 구조 자체가 그 아파트와 상권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 도시 컨셉은 동일하게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되어 있고 차량을 많이 몰고 가야 되고 뭐 아름동 스포츠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아까 로컬푸드 싱싱장터도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바로 상권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밀리면 완전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민 제보가 많이 왔던 것이 오토바이족들이 막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 일반 보도를 이용해서 막 다닌다고 해서 아이들의 위협을 많이 느낀다라고 해서 또 제보도 많이 받고 신고도 많이 접수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름종촌동이 같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방선거에도 과정이 될 거라고. 과밀 과대학금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네. 아름동은 교육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교육 특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죠. 뭐 네. 가 있고 또 국제고등학교가 있고 또 조만간에 이제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도 들어설 예정이고 네. 굉장히 좀 걸출 이번에 특히 이 예술영재고나 아니면 예술영재학교죠. 예술영재학교나 국제고에서 굉장히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스카이대를 상당히 많이 보냈다라는 성과를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이제 네. 뭐 통계를 한번 볼까요? 세종시 전체를 봤을 경우에 서울대가 41명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 지금 영재학교가 34명을 지금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연세대는 뭐 45명 그리고 고려대는 43명으로 해서 스카이를 모두 122명을 보낸 곳이 영재학교가 영재학교 한 학교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영재학교가 참 우리 저희 이제 첫 삽 뜰 때도 가서 이렇게 야, 이 학교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어떤 융합형 그 그렇죠. 교육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성과를 냈고 그리고 전체 합격자의 그래서 스카이 합격자 71%가 이제 지금 영재학교에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제고는 이제 뭐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뭐 서울대를 5명 정도 합격자를 배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두 이제 그 연구대를 합치면 한 34명 정도 되는데 2위 한 거죠? 그렇죠. 2위죠. 그 수치만 높여주면 그렇죠. 34명이어도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그렇죠. 굉장한 성과죠. 그리고 지금 개교한 지 얼마 됐는데 이 성과면 앞으로는 더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학교들이 이쪽 아름동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원과랑 연결되는 어떤 그런 벨트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교육의 메카라고 좀 뭐 감리 문제도 있겠지만 뭐 메카라고도 볼 수 있는 예 뭐 상황 여지는 있죠. 그래서 시의원 뭐 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그 교육감 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 후보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스카이 대학을 보내는 것을 놓고 과학예술영재학교와 국제고의 90% 가까운 학생들이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아니냐, 기숙사로. 실제로 지역 인재를 육성했다기보다는 잠깐 교육하고 지원하고 다른 지역으로 그냥 떠넘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다. 다른 신도시에 있는 한솔고라든가 또는 뭐 그 조치원에 있는 뭐 세종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에서 많이 보내야 학력 신장의 어떤 성과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세종시 교육이 질이 저하되고 있다. 광예술용재학교 특수고들만 잘하고 있다. 이런 그 반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하면 이제 아름초 과밀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아름초와 늘봄초를 보행 터널을 뚫어서 이런 문제를 좀 학교를 분산시키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작년에 이제 그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아름초에 과밀된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아름중학교로 가면 그게 또 과밀이 될 텐데 아름 이중 설립은 계속 정부에서 막고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실 보행 터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보행 터널을 뚫으면 학교 과밀 문제뿐만 아니라 아름동 그 주민들의 바람도 있었어요. 그 뚫게 되면 200m가 그렇죠. 되고 BRT 교통 이용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산된 부분들을 아름동 주민들의 갈증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생활권의 마지막이죠. 네. 고운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상당히 고운동이 각종 언론에서도 이름이 이야기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물론 좋은 이야기로도 나오고 또 약간 좀 그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도 이제 나올 때도 네. 있기는 한데 네. 자, 이곳 입주민들께서 각종 개발에 좀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네.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개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편익시설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 생활하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욕구와 갈증이었는데요. 한 3, 4년 전부터 그런 욕구와 갈증들이 고운뜰 근린공원 이 좀 더 멋진 그 그렇죠. 공원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운동으로까지 확산이 돼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아까도 이제 계속 짚어봤지만 BRT 라인에서 너무 멀고 새롭게 버스 노선을 갖다 줬어도 그 고운동에서 반성역까지 나가려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담동에서는 바로 BRT 타고 20분이면 반석에 갈 수 있는데 그 고운동은 똑같은 세종시민인데 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 불만이 이제 표출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민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배려가 많이 돼서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운동이 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세종시에서는 가장 살기 쾌적한 도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살아보셨어요?
그냥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지인이 살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지인이 살고 있고 또 제가 방문한 결과. 예. 제가 많이 이제 취재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 야 여기 세종시하고 좀 다르다. 뭐 아파트 빌딩 쪽이 아니다. 이렇게 좀 느끼는 곳이 여기 이 고운동인데요. 근데 이제 이 고운동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기태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그런 BRT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생활 편의 시설 불편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이춘희 시장에 대한 이제 선거에 이제 그 어떤 낙선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는 지인이 뭐 그쪽에 살고 있지만 이제 그 고운동 주민들이 이제 그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의견들을 보면 이춘희 시장이고 고운동이고 소외론 아니냐. 이춘희 시장이 뭐 도와주는 거 없지 않느냐. 이거 뭐 낙선 운동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 고운동이 그렇게 어떤 뭐 흑막 속에 가려진 도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일각에서 어떤 편견에 의해서 저곳은 좀 집값이 세종시에서 싼 곳, 그리고 프리미엄 분양권이 되게 싼 곳, 그래서 이쪽을 좀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드는 시설들 되게 편하겠구나, 살기 좋겠구나 하는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두 곳이 위치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지금 입지가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2020년 올 상반기 착공을 해서 2020년 완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고운돌공원은 말씀하셨지만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얼마나 녹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환경이 이렇게 좋은 그런 의미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테마적인 단독주택 마을이 지금 조성이 돼요. 이것도 뭐 죄송하지만 잠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그 경사지 마을이라고 그 자연지형과 조화된 이제 테라스 주택이 또 이쪽에 들어서고요. 한 400세대 정도 돼요. 그리고 제로 에너지 마을이라고 태양열을 활용한 그 한국형 패시브 하우스가 또 들었습니다. 이게 60세대인데요. 그리고 유럽풍 마을을 들어서요. 이게 이제 뭐 프로방스풍의 단독주택인데, 아, 제가 갑자기 고운동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프로방스 이제 그 주택, 프로방스풍. 이게 뭐 이탈리아 뭐 어디 그 어떤 주택풍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서고, 그리고 한옥 마을까지 지금 50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주목을 끌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 아닌가. 빌딩 숲을 벗어나서 주목을 끌 수 있는 곳인가. 매력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 고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출입처가 세종이니까 저도 세종에 한번 이사를 가면 어떨까 하고 현실적으로 좀 찾게 되는 곳이 이제 고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봤었는데 뭐 자연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실 도시가 뭐 상권이 굉장히 많거나 그러진 않아서 좀 아이들을 좀 키우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또 맞물려서 역시나 거기가 뭐 전세 가격이 아직은 좀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던 지역이기도 한데 물론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향후 또 전망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승훈 기자처럼 해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2월 초까지 그 1월 1일부터 2월 초까지 세종시 전체 생활권에서 매매 건수 그다음에 그 분양권 거래 건수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그 실거래 금액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아직까지 고운동이 사실 좀 더 저평가가 되어 있고 좀 낮은 것도 사실이에요. 최초 분양가가 조금 낮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시립도서관이 들어서고 아까 이제 말했던 단독주택이 특화가 되고 있는 곳이 있고 고운돌 그 근린공원이 세종시에서 가장 큰 근린공원 중에 하나고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중심부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높은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 김우순 기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로도 그 고운동의 그 주민들의 성향을 보니까 그 신생아 수의 비중, 전체 그 연령대에서의 비중, 그다음에 신생아부터 4세까지의 비중이 고운동이 제일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신혼부부들이 일단 1차적 선택지로 고운동을 많이 찾고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가 된 것 같아서 여기 전초기지로 해서 여기에 너무 좋아서 계속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좀 살다가 다시 또 다른 생각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운동도 좀 더 좋아질 것이고 균형적인 발전이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번 또 선거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교통 문제 이 교통 문제를 좀 그 단체장이라든지 시의원들이 어떻게 해결할 그런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당선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BRT는 이제 뭐 선거 때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여지는 없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운동 쪽이
60대 노후분들이 노후에 뭐 삶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참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아니, 고은동 그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3위권 안에 들어요. 아, 3위권 안에 예, 들어요? 예, 예. 그럼 바로 좀만 나가면 이제 장구면이라는 또 좋은 자연환경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죠. 다양한 그리고 또 제2경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장구면으로 장구면 예, 쪽으로 인터체인.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쪽 예, 인근으로 그쪽이, 들어올 것이다 예, 지금 그렇게 예상이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특혜를 앞으로 좀 누릴 수 있겠다 싶은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좀 지금 당장에 실망하실 건 아니다. 그리고 편견은 버려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